네. 지금까지 국교위와 관련해서 한달 내내 전문위원회에서 중간 보고했던 내용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국감을 하기 전에 상임위 안에서도 우리 이배용 위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현재 국교위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감이기 때문에 이배용 위원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쭐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위 중간 보고, 이게 최종 결과 보고서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전면 백지화 하시겠습니까? 전면 백지화. 그거는 제가 할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네. 전문위를 재구성할 생각도 없으시고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3번 운영은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어떻게 10일.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부하시네요. 자, 첫 번째 PPT 보여주시죠. 국교위 짬짜미 사건이 있었을 때 위원장께서 이런 입장문 내셨죠? 네.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했고, 쇄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진상조사 지시하셨어요? 안 하셨죠? 지금 위원장께서 저한테 계속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그 해당되는 두 사람 불러다가 얘기 다 나눴다. 네. 그거 말고 한 조치가 또 있으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뭐 의견은 좀 달라도 논의했고요. 또 김영화 공동위원장도 와서 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하셨냐고요. 진상조사는 했죠. 우리 장순웅 위원장님이나 해서 진상조사는 했는데, 이배용 위원장이 두분 불러다가 한거 말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장순웅 위원장한테 추후에도 같이 했냐 안 합세했고, 했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조사 진상조사라면 지시하셨어요? 내용을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이배용 위원장께서 무슨 교무실에다 학생 불러다 놓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공식적인 조사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짬짬이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사람들 포렌식만 해도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위원장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위원장들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통해서 뭘 합니까? 위원장들은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결국은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 안 하신 거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여기서. 쇄신 방안은 내놨습니까? 쇄신 방안은 지금 10월 10일에 그 추가로 들어온 의견을 좀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전문위에서 네.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던가요? 그 8분의 그 전문위원은 참여 안 하셨어도 나머지의 13분의 지금 자꾸 그분들도 말을 흐리지 마시고요. 그 네. 8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그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은 건 아닙니다. 찬반을 서로 녹여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됐습니다, 있는 위원장님. 거죠. 결국은 10월 10일 전문위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반대 의견 충분히 듣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8명의 전문위원들은 더 이상 이배용 위원장의 리더십을 믿을 수가 없다, 기댈 것이 없다 하면서 모두 불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거 있으세요? 장순웅 위원장한테 추가로 한걸 서면으로 낸게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라고 그랬고, 그또 8분 한분한분 만나가면서라도 설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만날 겁니다. 뭘 앞으로 만납니까? 만나야 지금 여기서 됩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까? 지금 국감장에서 얘기했는데도 단한 차례도 지시한 것도 없고 실행한 것도 없고. 제가 우선은 김영화 위원장한테 만나자고 그랬는데도 조금 더 늦게 있다가 만나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과가 아직은 안 나타난 거죠. 지금, 위원장님, 네.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에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들 불러놓고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세요. 아니죠. 네.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그냥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만도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국감이 끝나면 이제 열심히 만날 겁니다. 네. 국감 끝나시는 대로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여드릴게요. 1장 목적에 보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하라고 써 있겠습니까? 2조 국교위의 설치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합의제 기구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경우에 위법에 해당된다라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찬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하라, 교육만큼은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국교위는 특별히 1조에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 현안들이 있어요. 그거를 국교위가 논의는 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셨더라고요. 하셨죠?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8월 9일 날 국교위 33차 회의록에 확인이 됩니다. 보여주시죠. 역시 다 익명이라 누가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대생의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의 의료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교식에 안 돌아오는 게 아니다. 이게 국교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셨어요?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장관님한테 여쭐게요. 장관님께서 계속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건 학부모들께서 이 AIDT가 뭔지를 잘 모르신다는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제안들을 국교위로부터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국교위하고는 뭐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국교위에는 국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론들을 수렴하고 공론화라는 의미죠. 그런 형식의 자료, 의견 수렴을 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뭐 저희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장관님,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국교위에 그런 절차까지 그렇죠. 하지 않고 교육부가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국교위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까? 국교위에 지금 차관님이 우리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드리고 차관 혼자서 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국민참여위원회 명단 그 멤버가 몇 명입니까? 국교위가 지금 20명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 500명이죠? 위원장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론화도 하고 여론도 묻고 그러라고 국민참여위원회 만드셨잖아요. 네. AIDT 관련해서 공론화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을 겁니다. 안 하셨거든요. 저희 국교위에선 다뤘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강연 전문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만 있다. 논의하셨겠죠. 아니, 그런 논의는요, 대해서. 위원장님. 네. 그런 논의는 교육부에서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말까지 하세요. 이 사실 전혀 몰랐습니까? 그거야 쟁점이 있었을 텐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저한테 보고된 거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거 몰랐습니까? 이유입니다. 팽팽하다는 거 몰랐습니까? 위원장께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이걸 그냥 깔아 뭉갠 건지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척을 못 시킨 건지 그래서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언제 알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8월 8일 이후나 돼서야 내가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시죠? 국교의 네. 워크숍 네. 6월 24일 날 네. 저한테 이거는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 그 네. 뒤에 앉아계신 사무처장도 저희 방에 오셔서 이거 보여줄 수 없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셨죠?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제가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확보한 자료예요. 이게 기밀문서입니까? 이거 말고도 저한테 여러 권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릴까요? 이게 결론이 안 난 이게 기밀이에요? 거라. 결론이 안 난 거라 오해를 결론이 났든 안 났든의 판단은 저희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아니 찬반은 그냥 논의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